이번 시간에는 불 히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. 겹친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면은 하트 모양이 되죠. 이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줍니다. 접었죠?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U자형 코리형 부분을 한 바퀴 꼬아줍니다. 꼬았죠? 꼬은 상태에서 두 개의 고리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? 여기서 좀 더 안전하게 여기서는 불리치 매듭이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두 가닥을 겹쳤습니다. 고리를 앞으로 당겨주면 하트 모양이 되겠죠? 하트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두 개를 똑같이 동일하게 포개어 준다는 거죠. 포개었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한 바퀴 꼬아서 두 개의 고리를 덮어주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? 여기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려면 짧은 가닥을 한 매듭을 해주면, 옥 매듭을 해주면 제일 좋겠죠. 이거는 옥 매듭은 추가입니다. 추가 안전장치였죠. 불리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